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문사, 방송국 직원들이 못다 하는 일들을, 안 하는 일들을 이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에서를 와서 이명수 기자를 찾아서 이 일을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내일부터 서울에서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있는 김건희 집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언론인들이 보도를 안 해주고 국민들이 이걸 알릴 수 없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이룰지 실패할지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옳은 일이죠. 우리가 목사님이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사형을 당하든 아니 우리가 승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단두대 세우든 하늘에 맡기고 이제 올 이 엄동설안에 투쟁을 하는데 내일아! 소리 멋지다!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명품을 북한 공작금으로 샀다는 보도를 해서 대통령실을 고발을 했고 오늘은 우리 자문 변호사가 검토를 해서 이번 명품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아무리 침묵으로 일관한다 해서 이게 덮어질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경고하면서 서울의 소리는 이제 국내 언론이 하지 않으면 외신을 통한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합니다. 초라한 기자회견 같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밑에 검사들은 왜 검사가 있는가? 공익의 대표로서 이런 부적절한 사건이 보도가 되고 이런 것이 발표되면 즉시 가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강력히 권고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소리를 어느 날 접했는데 너무 그 역할이 적나라하고 때로는 직설적이긴 하지만 일반 레거시 언론에서 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소소하게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문사, 방송국 직원들이 못다 하는 일들을 안 하는 일들을 이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서울의 소리를 와서 이명수 기자를 찾아서 이 일을 제가 같이 하게 됐던 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님 지금은 매우 고통스럽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실 것이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고 퇴임한 이후에든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면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하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지는 않겠죠 설마?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의 임기를 정말 채울 요량이라면 끝까지 갈 요량이라면 40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 단속을 잘할 것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들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그 말처럼 본인들도 뼈를 깎는 개혁의 정신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속으로 미움과 증오와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배신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고마움도 느껴야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여기고 김건희 여사가 전자도 품고 있겠지만 나에 대한 미움도 품고 있겠지만 후자 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다행스러운 마음도 품고 있다라고 저는 일말의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고발 기자회견.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와 윤석열 등 비고발인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에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발인 김건희는
2022년 9월 13일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자신의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 안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백을 받았는데, 이러한 김건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군품 수수 사실을 수많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해당 사실이 대대적으로 뉴스로 보도된 11월 28일경에는 정부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경우 윤석열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김건희의 군품수수 사실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사 결과 윤석열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건희는 디올백을 받은 사실 이외에도 그 이전에 향수와 화장품 세트 등 다른 금품도 수수하였고, 피고발인들은 부부 사이이므로 김건희가 받은 군품의 일부는 윤석열에게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와의 만남에 대해 자신이 대북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자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최재영 목사는 통일운동을 오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매우 폭넓게 판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직무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면,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를 만나게 된 경위와 목적, 과거 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존재를 고려할 때 대통령은 최재영 목사를 해당 자문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므로 만약 김건희가 받은 군품 등이 윤석열에게도 전달되었거나 둘이 공모하였거나 윤석열이 묵인하였거나 한 사정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들은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윤석열이 이를 신고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윤석열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더욱이 피고발인들의 관계는 부부인 점, 최재영 목사는 여러 차례 금품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의 직무는 막강하고 포괄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1,000만원의 고액 후원자 가족과 선거를 도운 구구 유튜버들의 가족을 대통령실에 사적으로 채용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7시간 녹취록에서 또한 김건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만 개의 일자리를 언급하며 이명수 기자를
청와대에 채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물은 아무리 거대한 댐도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가 언급한 3만 개의 일자리 중 0.1%인 30개의 일자리만 직무 능력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채용된다면 그 0.1%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으며 그 우려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망신, 경제, 외교, 안보의 몰락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6일 서울의 소리. 네,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소리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있는 김건희 집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갑니다. 언론인들이 보도를 안 해주고 국민들이 이걸 알릴 수 없습니까? 한남동에 자동차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조식탕에 현수막을 걸고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김건희가 뭐 뇌물 받았대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주야를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20도가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날 4시에 우리가 농성과 집회를 시작하는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간략한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니까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법대로 하자. 이 고를 가지고 이번 투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고발장 접수했는데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언론인데 언론과 권력이 야합을 해버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로운 투쟁은 2008년도 이명박과 싸울 때 6개월간 이렇게 투쟁했고 박근혜와도 한 3년간 이렇게 투쟁했거든요. 네, 윤석열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은 서울의 소리도 있고 해서 유럽지 않게 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이룰지 실패할지는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옳다고 옳은 일이죠. 우리가 목사님이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느님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환영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우리가 사형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승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단두대에 세우든 이거는 하늘에 맡기고 이제 올 이 엄동설안에 그리고 총선 전에 끝내는 네, 걸로 우선은 1차 목표를 세우고 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배고파. 네, 밥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